우리 지난번에는 입술 찍기 했잖아요. 지금은 우리 입술 말고 또 뭘 찍을 수 있다고 했어요? 지문을 찍을 수 있다고 그러고 또 손바닥도 찍을 수 있고 발바닥도 찍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지문도 찍어보고 손바닥도 찍어보고 발바닥도 찍어볼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찍어보기만 해도 되고 찍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도 되고 아이들이 찍어보는 경험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 지문 찍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손바닥은 어떨까요? 손바닥을 이렇게 찍어 놓으면 손바닥에 있는 무늬가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발바닥은 어떨까요? 발바닥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자, 지문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재료는 뭐가 있냐면 인주하고 스탬프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말고 내가 색이 예를 들면 노란색이 필요하다. 노란색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없죠. 그럼 이거는 물감으로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우리 손바닥에 이렇게 지금 손가락에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검지로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지금 노란색이랑 제가 섞었어요. 이건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이거는 이렇게 지금 인주를 해도 되죠. 근데 지금 노란색이 필요해서 저는 물감으로 이렇게 했어요. 예, 노란색이 필요해서 한번 찍어볼게요. 어떤 무늬가 나올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자, 빨간색은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완전 노란색으로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자, 나는 요 색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 색을 해도 괜찮아요. 그쵸? 네. 우리가 이렇게 찍어도 괜찮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히 어떻게 찍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지문 찍기 놀이 이렇게 되겠죠. 지문 찍기 놀이. 자, 그러면 영아들은 그냥 이렇게 찍기 놀이만 하도 괜찮아요. 그런데 유아들은 또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응용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연결하면 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또 계속 돌려가면서 한번 찍어볼까요? 그냥 단순히 찍어만 봐도 되지만 우리가 찍으면서 뭐를 만들 수 있어요? 뭔가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쵸? 뭔가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무엇이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말하지만 영화들은 그냥 찍어보는 경험으로 충분히 괜찮아. 그래서 엄지, 검지, 약지까지 다 한 번씩 찍어보는 경험. 그래서 아이들이 찍어보면 서로 어떻게 모양이 다 다르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에서 나타난 지문을 찍고 난 다음에 무늬를 볼 수도 있고, 근데 유아들은 찍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자, 어떤 그림이 나오나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뭘까요? 자, 이렇게 예, 나올 수도 있죠. 그쵸? 얘는 뭘 것 같아요? 거미는 다리가 몇 개일까요? 개미 아니에요. 거미는 8개죠. 개미는 6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거는 뭐예요? 꽃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꽃이 나와도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지문을 찍어서 네. 지문을 찍어서 그림을 그려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도 괜찮아요. 이거는 지문 사람이 나왔어요. 사람이 지금 달리기 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달리기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문을 찍어서 아이들이 또 어떻게 했냐면 사람의 형태가 나오는데 또 달라요. 이거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네, 다양한 사람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얘는 지문을 찍어서 이어가지고 뭐예요? 네, 고래, 흑동고래요? 이런 고래 형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또는 우리가 지문은 가장 우리 손가락 선인장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우리 손가락 선인장이 있는데 혹시 우리 지난번에 이거 찍어봤죠? 이거 뭐지? 네. 박스. 아, 맞아. 골판지 찍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양하게 섞어서 해도 되거든. 골판지를 찍고 이거는 손바닥을 찍어. 손바닥. 이거 손바닥 보이죠? 그리고 지문 이렇게 지문을 찍은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 않은 거죠. 자, 이거는
이렇게 나무를 할 수도 있어. 또 지면을 찍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하고 할 때는 단순하게 지문을 찍어보는 활동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찍은 지문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아이들이 또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우리가 찍기 놀이라고 그러죠. 지문 찍기 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